오늘은 부타산 배틀바이 산성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비탐방 구역이었다가요, 작년에 등산로를 정비해서 개방된 부타산 배틀바이 코스를 이번에 걸어보게 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1357m 높이의 산인데요, 부타는 불교 영어로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이랍니다. 국민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 무릉 계곡이 있고 멋진 장관을 자랑하는 쌍폭포, 용추폭포도 있는 멋진 아주 산입니다. 저희들은 배틀바이 산성길을 가는데요, 좌측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바로 경사길인데요. 야, 많은 사람께 다녀가셨는가, 표지기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매달려 있네요. 역시 부타산은요, 또 쉽지 않은 산이거든요. 처음부터서 경사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아, 최대한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네요. 배틀바이 쪽이요, 정식 개방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등산을 하고 계시거든요. 부산 자체가 험한 산인지라 예상보다 접하는 코스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저 우측편으로요, 두타산의 이제 전경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고사목도 아주 멋지게 누워있네요. 비경들이 이제 서서히 펼쳐지고 있네요. 정말 배틀바이 가기 전부터요, 많은 바이들이 멋진 자태를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과요,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매표소에서 1.2km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저 바위는 곧 떨어지겠는데요,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인 배틀바이 전망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절경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회악목 군락지거든요. 배틀바이 전망대가 다시 한번 조망이 됩니다. 배틀바이 전망대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입니다.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오르면요, 이번 산행의 가장 볼거리인 배틀바이 전망대가 나옵니다. 산행을 시작한 지요 1시간 20분 만에 배틀바이 전망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배틀바이는 해발 550m에 위치한 배틀바이는 배틀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 산악인들 사이에는 배틀 릿지 비경, 천하 비경 장각의 소분강이라 불리며, 옛날 하늘나라 선녀가 하늘나라 질서를 어겨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가 비단 새피를 짜고 하늘을 올라갔다는 전설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미륵바위 오는 코스도요, 제법 아주 가파르게 정말 올라가야 합니다. 아, 구구성인가 봐요. 아주 다정하게 서 있습니다. 배틀바이 전망대 출발한 지요 한 15분 정도에 미륵바위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미륵봉 능선에 위치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미륵부, 선비, 부흥의 모습을 닮았다고 합니다. 미륵부를 구경하고요, 좀 더 안쪽 들어가 보면 아주 멋진 조망터가 나오거든요.
미륵바위에서요 산성 12 폭포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산 중턱을 넘어가는 코스로서 별다른 조망이나 절경지대가 없는 아주 평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요 울창한 숲속을 걸으며 산림욕을 하는 기분으로 걸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또 많이 내려갑니다. 이거 이렇게 또 한참을 또 내려갑니다. 두타산 정상을 이어지는 삼거리 갈림길에 왔거든요. 저희는 수도꼬 두타 산성 방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대부분의 상객들 이곳에서 두타산 협곡 맞추는 방면을 가는데요, 저희들은 두타 산성과 백곰바위를 반드시 구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래쪽 비상 대피로 방면으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셔야 됩니다. 두타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 중 하나인 산성 12폭포거든요. 폭포 옆에는 거북이를 쏙 빼닮은 거북바위도 있습니다. 이쪽 내려오셔야 볼 수가 있습니다. 12산성 폭포하고요 거북바위 보시고 돌아 내려오시면 10분 정도 더 내려오시면 두타산성이 나오거든요. 저 멀리요 저 가늠암도 지금 조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곳이 두타산성이랍니다. 두타산성인데요 두타산에 혼자 자세를 이용하여 이곳에 산성을 쌓은 것은 신라 파사왕 23년 서기 102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백곰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요 아시는 분만 오시거든요. 백곰바위입니다. 주변 풍경이요 정말 아름다운 두타 산성 일대를 두루두루 구경하고요 다시 산성 12폭포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는 상당히 폭포하고 힘듭니다. 두타 산성을 구경하고 다시 수도권 쪽으로 돌아가서 산행을 이어갑니다. 12폭포 중간 정도 된가 본데요. 여기 폭포가 몇 폭포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도권 석간수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방향은요 거대한 바위 암릉치들 지나가는데 등로가 상당히 좀 거치네요. 요 낭떠러지 전망대에서요 12폭포를 보는데 정말 절경입니다. 자, 이제 박달계곡 수도권로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요 바위 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계속 이어진 등로인데요. 저희들 가라는 이 등산길도 너무너무 진짜 잘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옆에 좀 전망대로 좀 나와서 봤는데요. 멋진 전경입니다. 진짜. 잠시요. 등로를 벗어나서. 우측으로 나가니까 멋진 전경이 있어서 그걸 보고 다시 또 트레킹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네요 진짜. 두타산 협곡 마쳤는데요 동해 바다에 높은 돛대를 상징하듯 빌딩 수처럼 암릉과 기암 절경이 호위하는 해발 470m 이곳 마쳤는은 금강산 바위 위에
아슬아슬하게 조성된 잔도 테크키를 따라 붓다 협곡과 주변 풍광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바위군의 발바닥 바위, 골라바위, 그리고 박달 계곡 협곡을 더 신비스럽게 만들고 있는 신선봉과 병풍바위, 번개바위가 그 유형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잔도끼를 만들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절경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제가 닿을 수 없는 바위길인데 이렇게 등산로가 잘 만들 수 있어가지고요, 한번 새롭게 만들어진 등산로 주변에 저희들이 멋지게 감상할 수 있네요. 쌍폭포에 왔는데요, 사진 찍기 좋은 녹색 명소랍니다. 영추폭포는요, 쌍폭포에서 2분만 올라가면 바로 있습니다. 발바닥 바위를 한번 찾아보세요. 발바닥은 사업 성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영추폭포 앞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추폭포의 철다리 위에서 위로 쳐다보면 발가락 모양의 바위 형상이 드러나고, 마무상 중에서도 발가락이 선명한 바위가 아주 압권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은 또 체크하겠습니다. 하늘문에 왔는데요, 임진왜란 때 전사자들의 피가 많이 흘렀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피마름골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바라보면 이 문이 하늘과 통하는 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90대에 가까운 경사에 3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다 잠시 멈추어 임진왜란 때 전사한 넋을 생각하다 보면 벅차오르는 가슴에 잠시 눈을 감고 묵념해 봅니다. 서늘한 바람에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이곳이 구름 보험이라는 착각이 들 만큼 그 풍경이 더할 나위 없는 장관이라고 합니다. 하늘문을 통해서요, 가누마음까지 1km가 좀 남았습니다. 정말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 올라간 기분입니다. 바위는요, 정말 좀 바람 좀 불면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요. 두타산 백들바위, 산성 12폭포, 수도골 마천루, 하늘길 코스는 시종일관 이어지는 절경이 특급 명품 코스였고요, 멋진 비경들이 산행 내내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수백 명이 앉아도 되는 무릉 반석에는 조선 4대 명필가인 양사원의 석각, 그리고 매월당 김시습의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릉 계곡이 아름다운 두타산에서 정말 즐거웠던 학교였습니다.